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먹이를 오늘 사막이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먹이지거든요. 짜잔. 여러분들, 바로 의료용 거머리인 흡혈거머리라고 하는 이 거머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보시면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이 친구에게 헌혈을 해서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 거머리는 의료용으로 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이 친구를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하는데, 우선 얘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진짜 큽니다. 엄청 크죠? 이 친구를 오늘 한번 먹이를 줘보려고 해요. 아마 제 손에 올리면 바로 제 피 먹을걸요? 엄청 크죠? 얘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머리는 아닌데, 이만큼 커지는 우리나라 거머리들도 많습니다. 뭐 녹색말 거머리라든지 왕거머리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도 거머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거머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정도만큼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엄청 커지는 거머리도 많죠.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여기 부분이 주댕이가 입입니다. 자, 오늘 먹여볼 친구인데 얘는 아마 잘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왕사막인데 얘가 한 9cm가 좀 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꺼내볼게요. 짜란. 지금 여기 아래 동글동글한 게 사막이 똥입니다. 참 특이하죠? 잘 먹을 거예요. 와, 얘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바로 잡아서 바로 줘볼게요. 아마 배고플 건데, 대왕거머리거든요, 얘가 거의 진짜. 움직이는 거를 우선은 사마귀가 봤을 겁니다. 너무 큰가? 반응이 없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설마 뱀인 걸로 아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너무 크구나. 얘는 안 되겠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무래도 2차적으로 불개미한테 가야 될 것 같고, 좀 작은 친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흡착판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빨판처럼 해서 몸에 붙을 수가 있고요. 무거워지면서 이제 되게 퍼지잖아요. 안 무서워요. 맨손으로 잡아버리기. 방금 좀 무서웠어. 나도 무서워. 사마귀가 다리 드는 거 보셨어요? 야, 너 왜 사냥을 안 하니? 되게 초롱초롱한 눈망울 가진 멋진 친구인데. 자. 자, 여기. 먹는 거니 설마? 입은 벌써 추베롭인데 왜 먹질 않니?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 먹는다. 아, 얘가 먹이 인식을 못하다가 갑자기 추베롭합니다. 와, 옆에 큰 친구는, 오, 굉장하네. 어우, 잘 먹네. 자, 보통 이 사마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요, 실제로 자연에서 작은 새라든지 작은 도마뱀도 잡아먹을 정도로 이 앞다리 힘이 강력하고 턱 힘이 강력하고 사냥 본능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마귀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닌데 먹은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사냥해서 먹은 사례가 있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잡아온 친구인데 얘는 인수인체여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와, 미안해. 넓적배 사마귀라고 하는 사마귀인데 얘는 또 심지어 갈색형입니다. 먹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정말 멋있게 생긴 친구예요. 얘는 눈동자가 좀 매섭습니다. 와, 우선은 거머리를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습니다. 이게 좀 잔혹하긴 해요. 실제로 사마귀는 살아 움직이는 거에 먹이 반응을 하고 그걸 다 잡아먹기 때문인데, 이 친구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여기 먹고 있으니까는 위에서 오잉 오잉 하면서 쳐다보는 건데, 우와. 자, 모두 초배로. 야, 네 몸통만 하다 거머리가 일어나니까 너 할 수 있겠니? 그래. 그래, 쳐다보죠. 쳐다봅니다. 약간 저런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아, 하지만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네요. 먹이가 좀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나 봅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사마귀들이 먹이가 크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제압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는 자신감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긴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넌 다른 거 줄게. 야야야야야야, 너 거기 너 혼나. 야 왕이야 왕, 건드리지 마. 내가 먹고 있어도 다행이야. 너 진짜 큰일이다. 자 먹이를 한번 이걸 줘볼게. 어떤 반응이 보일지. 아니면 여러분들 물 묻힌 휴지를 한번 줘볼게요. 왜냐면 얘는 이제 자연에서 잡아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더운 날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었고요. 얘가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다리에 가시 이러다가 내 손을 보는 건 아니겠지? 사마귀가 문제에서 사마귀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우선은 이 넓적배 친구는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숭구리당당 송당당 숭구리당당, 약간 고양이 같네. 신기하네. 너 좀 멍청한 거 봐서는 연가시 감염된 거 아닌가? 있기도 하거든요. 너 잠깐 연가시 검사 좀 해도 되겠니? 와 여기 왕사마귀는 진짜 거머리를 집요하게 와 끝까지 뜯어먹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 친구가 조금 수상쩍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담아보도록 할게요. 다 담지는 않고 물에 담으면 이제 연가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뭔가 맹하고 사냥 잘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이게 말로 표현이 좀 안 되는 그런 좀 멍청함이 있어요. 지금 얘도 막 이것저것 막 쳐다보죠? 이 연가시는 있으면 번식을 어차피 못합니다. 내장 속에 있는 영양분에 다 빨아먹어서 기력이 금방 쇠하기도 하고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자살을 하게 하는 뇌를 조종하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게끔 기력이 있을 때 빨리 빼주는 게 좋은데 제가 한 3분 정도 해봤는데 원하는 거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야 잘 먹네요. 그래 두 번째는 바로 불개미입니다. 아우 다시 봐도 크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석고사육장으로 기반으로 했더니 개체수가 3분의 1가량 정도 줄었어요. 우측에 보면 여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개체수가 번식을 못하고 있는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영양분은 사실 기가 막히거든요. 손풀무치도 좋고 뭐 장수 말고 번데기부터 미염부터 막 진짜 좋다는 젤리까지 해가지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미럼들 다 들고 와서 이렇게 먹고 서로 영양 교환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흙이 없으면 제 생각에 번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은 원래 흙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이게 더 전철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무트는 결국 먹이로 한번 쳐볼게요. 불기미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룰 겁니다. 자 이왕 주는 거 제 피를 먹고 자는 이 큰 녀석을 줘야겠습니다. 쫓죠. 자 우선은 넣습니다. 자 아마 진짜 불개미들이 엄청 빨리 사냥할 겁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묻으면서 좀 폐사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붙여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애들이 이제 몸에 달라붙어서 아마 산을 뿌리고 해서 사냥은 진짜 금방 할 겁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이 불개미들이 거머리를 막날 확률은 사실 육지거머리,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있죠, 흰거머리라고 하는데 이 친구 굉장히 크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는 것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자 많이 먹으라고 한 마리 더 바로 넣을게요. 그냥 쭉쭉. 자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애들이. 와 근데 개체수가 진짜 많이 줄긴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황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반포대를 준비하는데 세팅을 또 할 예정입니다. 자 와 바로 달려들죠. 실제로 자연에서도 지렁이를 굉장히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미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아마 1차적으로는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아마 물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공격도 하긴 하네요. 빼달려가지고 대문대로 계급 사이가 있어서 1개미로 이제 계급을 받은 애들이 선두로 나와서 사냥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1개미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병력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런 힘이 없는 아이들로 아마 나왔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좀 건강하고 힘이 센 이개미들이 달려들어서 2차적으로 도와줍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넣은 지 5분 채 되지도 않아서 거머리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압이 됐다는 건데, 지금 여기 근처에 잘 보시면은 일개미들이 엉덩이를 좀 이렇게 아래로 내리꽂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적들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보초를 쓰는 겁니다. 보통 얘네들은 산을 쏘는데 턱으로 물어서 찢은 다음에 거기에 산을 써서 이제 먹이를 제압하곤 합니다. 아, 불개미들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줄어들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황토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임시 방편으로 넣어주고 시즌2 미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흙을 넣어주니까 아주 좋아서 다들 마중 나왔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불개미들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물론, 바로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언제 나왔어? 바로 번식이 될 겁니다, 금방. 알껍데기가 지금 거의 3개월째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3개월치의 사이클이 현재 끊겼다고 봐야 되고, 알껍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지금 거머리가 와 반을 뜯어 먹었습니다. 오 여러분들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거머리는 실제로 번식할 때 알로 산란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거머리 한번 사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저번에 이제 괴물 메뚜기라 해서 제가 풀무치를 한번 줘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냥을 해서 못 먹었거든요. 너무 커서 도망가고 했었는데 보이시나요? 오 와 반을 먹고 또 배가 모자른지 우와 또 2차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거머리의 운명은 아마 사마귀 먹이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냥 한 마리 통째로 다 먹네 그냥 얘가. 참고로 얘 10cm까지도 커지는 친구인데 얘는 많이 성장을 못해서 9cm입니다 맛있게 먹어. 야 사마귀 먹방하는 거 여러분 처음 보시죠? 터킴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고 엄청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작은 도마뱀들의 연골도 다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터킴이 날카롭습니다. 얘네들은 뭐 육식인 건 당연하고 풀벌레 중에서 성공하면은 장수말벌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죠. 실제로 양봉장에서 꿀벌 같은 거 사냥하기 위해서 양봉장에서도 굉장히 사마귀가 많이 발견되고 일광욕하기 위해서 건물 벽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자동차 위에서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친구예요. 짜잔, 제가 전에 공원에서 있던 구피들을 구출해 와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번식이 어느 정도만 되고 그 이상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좀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초도 굉장히 잘 자라고 무튼 잘 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번에 실험하는 게 있는데 짜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논에 있는 흙을 좀 퍼와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쫙 비춰볼게요. 뭐가 보이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무튼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의 컨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컨텐츠는 나중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잔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이로서 사마귀랑 개미들이 굉장히 잘 먹는 모습 봤고요. 불개미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으로 나중에 또 콘텐츠가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